네, 먼저 출전을 준비하고 있는 KT 롤스터입니다. 네, 도란, 보니, 유칼, 노아, 쭈서 선수가 선발 출전하게 되고요. 서브 멤버도 5명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총 11 로스터를 구성하고 있는데 도란 선수를 데려오면서 상체 쪽에 KT 롤스터가 힘을 좀 많이 주고 있거든요. 또 새롭게 참가한 보니 선수와 노아 선수의 포텐이 엄청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선수들의 포텐이 터지는 경기력이 어느 정도일지 기대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프레디 브리온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야, 치프틴, 라바, 헤나, 크레센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앞선 선수들의 그런 인터뷰에서도 나왔다시피 사실 여기 지금 구성되어 있는 선수들이 서브인 엄지 선수를 포함을 해서 실패와 상처를 겪은 선수들이 많아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 이제 최우방 감독님께서는 인터뷰에서 실패를 겪어본 선수들과 함께 단련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상대적으로 다른 팀들에 비해서 로스터가 조금 약해 보이는 것도 맞지만 앞으로 이 선수들이 뭉치면서 나아갈 그 발전의 방향성을 이번 캐스파컵을 통해서 준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해 봐야겠죠. 그래서 양팀 조합을 봤을 때 결국 도란 선수의 루시안이 얼마나 활약할 수 있냐에 따라서 KT의 경기력이 좀 오르락내리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경기입니다. KT 롤서와 프레디 브리온. 블루 진영이 프레디 브리온, KT가 레드 진영입니다. 또 앨리스가 라이너들이 이렇게 힘내주고 있으니까 상대적을 위치 찾아주면서 아군이 좀 더 편하게 압박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주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고치 맞추고 데미지도 잘 넣어줬습니다. 이런 거 좋아요. 맞습니다. 게다가 라바까지 왔습니다. 무조건 잘한다는 생각 하나요? 씨앗을 피하긴 했지만 지금 충격파! 네. 충격파! 전멸이 빠진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탑에서 킬을 만들어내고 있는 호야. 더불어서 보니까지 괜찮나요 이거? 전멸한 써야겠는데요? 살짝 회복으로 강타. 그래서 이거 뒤로 회복했고 6팔 맞죠? 레오나의 합류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제대로 들어가진 않았어요. 또 중력대의 킬 막았고요. 자, 전멸이 없는 노래까지 제대로 받아치고 있는 KT입니다. 포인트인데 자, 문제는 여기 이거 레넥톤이기 때문에 이거 한번 버텨보면서 슈퍼플레이 만들어보겠다는 생각이거든요, 호야. 자, 일단 고치는 빗 나갔고요. 내려왔을 때 라인은 잘 썼습니다. 호야 지금 진짜 네. 움직임이 좋았죠? 자, 결국 죽지 않고 생존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천천히 굴리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전멸 고치! 자, 이거 나이 터뜨리고 충격파. 자, 서로 흡수. 근데 떴을 때 내려오는 거 조심해야죠. 보리가 일단 잘 빠지고 있습니다만 가이사 발사, 돌아왔지만 라바가 파고들면서 헤나가 파고들면서 계속해서 노아도 콤보를 쌓아서 돌리긴 하지만 전사했고요. 아, 이건 너무나 큰 실책이 됐는데요. 그리고 위쪽에서 호야가 큰 거 하나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마주보면서 보란이 억울한 거면 불안이 무섭죠? 졸고 있죠? 자, 이렇게 되면 레오나 김치비고 와, 헤나 그쪽 푸시 너무 좋았고 헤나 선수가 잘 파고들면서 일단 루샨까지 잡아냈고 레오나도 없는 상황. 그러면서 알리스타 아직 살아있습니다. 아, 조금 길목에서 딜을 해주긴 하는데 여기는 빅토르가 잘 막아냈지만 그 이후 싸움이 문제죠? 자, 물론 이쪽도 딜러가 남아있고 그리고 프레딧의 체력 상황이 그렇게 훌륭하지는 못합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귀환한 이후에 순간이동으로 다시 한번 넘어올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바론 핑이 찍히고 있나요? 드래곤 주고 바론 먹자? 그거를 더 큰 것으로 한번 노려보나요? 자, 순간이동까지 썼거든요. 그런데 이미 드래곤을 먹고 눈치챌 수 있나요? 무서운 게 알고는 있을 거예요. 근데 시야가 너무 없다 보니까 들어가기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자, 이거 확인할 방법 일단은 이동을 하고 있는 체력판 이하로 깎였습니다. 앨리스가 중간이동까지 진입할 수 있는 자, 한타로 전환하나요? 싸움 전환. 네, 바로 뒤쪽으로 빠져주고 아이러면 리셋됐습니다. 또 플레이가 됐어요. 그래서 크레센트가 아래쪽에 빠져있는데 자, 빅토르의 순간이동을 쓰게 만들었고 그거 끝까지 치나요? 구도가 KT 입장에서도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한타 전환 할까 말까 고민 중. 크레센트 위치가 너무 까다롭거든요, 현재. 소야가 전환 본인 노리고요. 버스트. 먹었어요. 바로 버프 먹고 충격파. 3이라, 3이라. 와, 크레센트 잡혀요. 자, 밀어내고. 더 들어갈 수 있죠? 자, 그래도 유칼이 살아있으니까 유칼 활약 봐야죠. 자, 유칼과 지금 도란과 보니가 살아있는 상황. 딜러는 충분합니다. 맞습니다. 아, 근데 또 이대로 빠지기만 하면 어쨌거나 바로는 프레딧이 먹었잖아요. 그렇죠. 야, 순서가 굉장히 좋았어요. 과감한 판단으로 결국 프레딧이 바론을 가져가는 데 성공을 했고 하지만 영혼이 남아있는데 영혼도 주지 않겠다. 라바 빠르게 뛰어옵니다. 이거 알리스타가 아래쪽에서 터치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열! 아, 알리스타 체력 없네요. 먹었어요. 헤나가 넘어왔고요. 자, 그러면 근데 도란! 도란과 유칼! 라바가 뭔가 해줄 수 있나요? 해줄 것이 없습니다. 도란 트리플 킬! 요! 그러니까 크레센트가 자, 밀어넣고 근데 이게 앨리스거든요? 근데 순서가 조금 잘못됐어요. 자, 그래서 오히려 충격파 빠졌지만 그 위에 연계가 안 되고요. 자, 데미지는 들어갔습니다만 추가적인 킬로 이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알리스타 잡혔고 레넥토 그리고 헤나가 아예 중앙으로 들어갔습니다. 헤나가 자, 카이사가
있습니다. 카이사가 페나 결국 잡히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딜러가 충분한 쪽은 KT거든요. 이거 최악의 상황 끝나겠는데요. 나바까지 잡히기 직전 실패. 아니 계속 두드리면서 결국 넥서스까지 한타 한 번으로 경기 마무리됩니다. GG. 결국 한타 대승을 통해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역시 저희 예상대로 미드와 그리고 탑에서 이 도란과 유칼이 원투펀치로 꾸준한 네. 딜을 우겨 넣으면서 엄청난 딜량을 뽐냈습니다. 유칼 오늘 첫 경기 컨디션은 참 칼칼하네요.